오디션 생방송 무대도 중반을 넘어서고 10명의 참가자 중 이제 5명만 남은 어느 날, 어쩐 일인지 밴드 연습실에 정미가 보입니다. 뭐야? 오랜만에 보니까 좋고 그냥 좋아요. 최강의 드림팀 슈퍼스가 다시 뭉친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릴 주목해. We pop the rock the 하진 뼛속부터 나 원래 멋졌어. Girls bring the boy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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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다 보니까 다 잘 맞고 넷이 뭔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정말. 생방송 TOP5 무대에서 슈퍼스 특별 공연을 펼치기 위해 멤버들이 다시 모인 건데요. 아이언이와 하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맏언니 미셸.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등을 처음에 대. 상대편에서 등을 댄 다음에 쭉 내려가. 그게 웨이브. 앞으로. 멤버만 내. 같이 앉고 공수에 있다가 빰! 페임! 진짜 가장 감사한 게 슈퍼스 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노래하는 모습도 연습하는 모습도 호흡을 같이 이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말 많이 배웠고.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너에게 내가 아는 너를 위한 이별 여행. 무대 위에서 언제나 당당했던 미셸. 동생들 앞에서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던 그녀도 지치고 힘들 땐 함께했던 동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위안이 됐던 슈퍼스 멤버 승주. 가족이라고 느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승주도 가족이니까 가족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 숨이 차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웃음을 줬던 고마운 동생들. 환상적인 하모니, 경쟁을 넘어선 아름다운 무대. 이것이 바로 노래의 힘일까요? 이 순간만큼은 더없이 행복합니다.